안녕하십니까. 싱크와이즈 강사 최서연입니다. 오늘은 컨트롤 엔터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컨트롤 엔터는 두번 쓰여요. 그래서 가끔 헷갈리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컨트롤 엔터는 언제 쓰이냐면 한 레벨에 두 줄의 문장이 들어갈 때입니다. 아, 헷갈린다. 실습을 해봐야 되겠죠? 중심 제목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로 가지를 빼신 다음에 저는 싱크와이즈 강사 컨트롤 엔터 최서연입니다. 즉, 첫 번째 쓰이는 거는 1, 한 줄기에 두줄 이상의 문장을 쓸때 컨트롤 엔터 기능이 쓰입니다. 또 하나는 언제 쓰이냐면 나는 이거 다 보여주기 싫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보여주고 싶어 할때 내가 원하는 것 클릭 딱 하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얘만 보입니다. 이거 아시죠?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갈 때는 왼쪽 위에 있는 벽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면 전체가 됩니다. 다시요. 복습하겠습니다. 컨트롤 엔터의 기능은 이 안에서 내가 저는 싱크와이즈를 컨트롤 엔터 사용하는 스마트 워커입니다. 엔터 감사합니다. 한 줄에 쏙 들어가는 거죠.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만 보여주고 싶을 때도 컨트롤 엔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번 한 가지만 선택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. 자, 정리되시죠? 컨트롤 엔터의 기능 이렇게 두 개로 기능서 두 가지로 알려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컨트롤 엔터 기능 여러분도 활용하실 수 있고 한 가지에서 두 줄을 쓸때 컨트롤 엔터 단축키 기능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